자, NCS 특강 간단한 식계계산 중급반 수업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288의 약수와 288의 약수 개수하고 2 곱하기 3의 제곱 5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같을 때 n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항상 소인수분의 현 상태에서 지수보다 하나 더큰 거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자, 288 소인수분 해봅시다. 2, 144, 2, 72, 2, 36, 2, 18 되고 2, 9, 3, 3. 그래서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더큰거 6, 하나 더큰거 3. 그래서 전체 약수가 18개 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18개 있어야 되니까 1이니까 2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2, 3은 6이니까 여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는 여기다 3 나왔으니까 3 이렇게 하면 많이 틀려요. 여기냐면 요거보다 하나 더큰게 3이니까 n값은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자, 이렇게 소인수분이 된 상태인데 이거의 약수 중에서 홀수는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지수보다 하나 더큰 거를 곱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3, 4, 12, 2, 3은 6, 72개의 약수가 있는데 그 약수 중에서 홀수는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 2개, 3, 3개, 5, 2개, 7, 1. 자, 여기 다 나와 있는 숫자, 각각 2, 3, 또 5, 7. 소인수가 2, 3, 5, 7이 있는데, 자, 2하고 3 곱해서 6, 뭐 3하고 5 곱해서 15, 5하고 7 곱해서 35. 아무렇게나 막 곱해도 2는 4, 뭐 2, 3은 6. 아무렇게나 다 곱해도 그건 모든 수, 이 수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홀수를 구하려면, 자, 봅시다. 짝수 곱하기 짝수를 하면 짝수가 나오죠, 결과가.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여기가 홀수가 됐든 짝수가 됐든 어쨌든 결과는 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홀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해줘야지 홀수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약수 중에서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3의 세제곱, 5의 제곱, 7.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5두 개니까 그 다음에 7. 그래서 3, 그 다음에 5, 7, 뭐 3, 3은 9, 뭐세번 곱해서 27, 3, 5, 15, 5, 7에 35.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곱해도 무조건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홀수의 약수의 개수는 요거보다 하나 더큰거 4, 하나 더큰거 3, 하나 더큰거 2. 그래서 24개, 홀수는 24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거 한번 알아봅시다. 자, 180 곱하기 A를 했더니 어떤 수의 제곱이 됐다. A 값은 얼마고 B 값은 얼마냐 더해서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의 특징은 소인수분 했을 때 무조건 다 지수가 뭐가 돼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18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자, 2, 90, 2, 45, 3, 15, 3, 5. 그래서 2, 2개, 3, 2개, 5, 1.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지수가 얘는 짝수고 얘는 짝수니까 신경 쓸거 없고 뭐를 곱해야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느냐 그러면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5 하나밖에 없으니까 5 하나 더 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서
지수가 다 짝수가 됐죠? 그럼 뭐의 제곱이 되냐? 2, 2개 있으니까 한 번만 써주고, 여기다 제곱을 썼으니까, 3, 2개니까 한 번만 쓰지고, 5, 한 번만 써줘서, 2, 3은 6, 6, 5, 30의 제곱이 된다. 결국, A 값은 5가 되고, B 값은 30이 된다. 2개 더하면 35.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6cm, 24cm, 48cm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남는 부분 없이 잘라서 크기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정육면체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자, 요 길이는 36의 약수가 돼야 되고, 요 길이는 24의 약수가 돼야 되고, 요 높이는 48의 약수가 되니까, 36, 24,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자, 이거 한 번에 되겠죠? 12로 하면, 여기는 3이 되고, 4, 2가 되고, 여기는 4가 돼서, 자, 요 한 변의 길이를 12cm로 자르면 이쪽으로 3개 잘릴 수 있고 이쪽으로 2개 잘릴 수 있고, 그러니까 3, 2, 6에다가 이쪽으로 4층까지 잘렸으니까 4, 6에 24.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2cm가 되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24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계속해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에 관계된 문제인데, 자,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는데, 자,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나누기 G 하면 모르니까 소문자 A라 쓰고 소문자 B라고 쓰면, 자, A라는 수는 G 곱하기 A가 되죠. 그 다음에 B라는 수는 G 곱하기 B가 되고, 자, 최대 공약수는 G가 되고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곱하니까 G 곱하기 A 곱하기 B. 그래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두 수의 관계는 어떤 수가 있냐면, 두 수를 곱한 수는, 두 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를 보통 L이라고 하는데, 두 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곱한 거하고 똑같다. 자, 그럼 여기냐면, 자, A라는 수는 GA 곱하기 B라는 수는 GB, 그 다음에 L은 최소 공배수 이렇게 쭉 곱해서 GAB가 되고, 최대 공약수는 그냥 G 이렇게 돼서 G 두 개, 두 개, AB, AB. 그래서 두 수를 곱한 것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곱한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두 수를 곱한 게 96이다 그랬을 때 최대 공약수가 뭔지 모르는데 최소 공배수가 24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냐? 그럼 여기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 다른 세 자연수 18, 그 다음에 A, 90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18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18을 써주고 1, 1 이렇게 써주고, 여기 먼저 보니까 소문자로 써주고 여기는 나눠주면 5가 되겠죠? 자, 최소 공배수가 271 때 가장 작은 자연수 A값을 구하라. 자, 무슨 얘기냐? 18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5, 이게 최소 공배수니까 이 최소 공배수가 271 때 A값을 구하면 이 A값 나올 수 있겠죠? 자, 18하고 5 파니까 90 곱하기 A는 270, A는 3, 3이라고 쓰지 말고 얘가 3이니까 얘는 5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중2 때 배운 지수법칙 한번 알아봅시다. 2의 제곱 곱하기 8의 x제곱이 16의 5제곱과 같을 때 x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니까. 자, 2, 8, 16은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얘는 그냥 두고, 8이라는 건 2의 3제곱, 거기에 다시 x제곱이 있고, 16은 2의 4제곱이 되고, 거기에 다시 5제곱이 있으니까 2의 제곱, 요거는 3 곱하기 x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 2는 4, 5, 20. 그래서 밑이 다 2로 똑같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거 곱하기는 더하죠. 이렇게. 그러면 2 더하기 3x하고 20하고 똑같다.
자, 중학교에서는 지수 법칙, 고등학교에서는 지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 3x는 이항시키면 18 돼서 x는 6.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수 법칙에 관련된 문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8의 세제곱이라는 건 2의 세제곱에 다시 세제곱. 자, 이 18은 2나 3에 거듭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18을 다시 소인수 분해하면 2, 9, 18, 3의 제곱, 3. 여기서 2 곱하기 3의 제곱. 거기에 5제곱이 있고, 나누기 9라는 건 3의 제곱에 다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법칙 적용하면 2에 3, 3은 9제곱 곱하기 얘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줘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얘는 3의 4제곱인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하면 3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3의 4제곱이 있고 분자는 2가 9개, 5개, 2가 14개가 있고 3이 10개 이렇게 했으니까 약분, 약분 내니까 얘는 그냥 두고 여기 4개 지어주고 4개 지어주니까 3이 6개 남는다. 그래서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A값은 14, B값은 6 더하면 2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3 때 배운 인수분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2학년 때 곱셈 공식에서 얘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응용된 문제는 인수분해와 관련돼서 간단한 수의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 98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냐. 그러면 물론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자, 98 더하기 2 한번 해주고 98 빼기 2 한번 해주고 98 더하기 100 곱하기 96 결론은 960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하나 더 루트 안에 이번에는 루트 안에 10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3 플러스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103이고 자, 103이 a에 해당하는 거고 요 3이 b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요거 a, 요거 b,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는 103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결국 루트 100의 제곱이니까 답은 10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관한 거 자, 중학교 2학년 때 반대로 얘기하면 곱셈 공식에 관한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3010 곱하기 3012 더하기 1을 하면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10이라는 것은 3011 마이너스 1이 되고 3010이라는 건 301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 플러스 이렇게 돼서 써주면 3011 마이너스 1 3011 플러스 1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줬으니까 얘는 301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 1 그러니까 얘 없어지고 결국 3011의 제곱이 된다. 이 수는 얘를 계산하면 결국 301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